박서희 67 단어 준비된 이러면 너무 저학년 지급인가? 준비됐나요? 자 시험 쳤습니까? 무슨 시험? 단어 시험 클래스 카드 하나도 쳤을 거예요. 스피킹 했습니까?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Have a test. Have a test. 자 원래 have는 가지다 라는 뜻인데요 뭐 여기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뜻이 될 수 있어요. Have a party 한번 보겠어요. 파티를 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Have dinner 이러면 혹시 디너가 뭔지 몰라요? 초등학생이 디너를 모르면 어떡하나? 됐습니까? 해버 테스트는 그래서 시험을 가진다 해서 시험 친다 라는 뜻이 됐고요. 그럼? Where's. Where's고요. Where's. 자, Where's 뒤에는 암만 길어봤자 내가 Where is의 줄임말이라네. 그럼 암만 길어봤자 He, She, It 할 수 있는 게 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where is는 한 개가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 개가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where are 해야 되겠죠 여러 개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where is 해야 될 때가 있고 where are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달리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규칙들이 있어요 단수, 복수 이러면서 들어봤을 거야 하나냐 여럿이냐 Bad luck. Bad luck. Bad luck. Ill. Ill. 예, ill. 참, bad luck의 반대말은 뭘까요? Bad luck의 반대말은. Bad luck의 반대말은 뭐 있어요? Good lucky. Good lucky? Good luck이겠죠. Good luck. 불운, 행운. 됐습니까? 네. 친구한테 행운을 빌어. Good luck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한테 bad luck 이러면 불운을 빌어 이러면 안 되겠죠. 예, ill이고요. ill. ill이라고 발음하는데 ill이고요. 자, 여기에 있는 숨어 있는 will은 무슨 시예요? 것이다. 할 것이다. 얘하고 같은 시죠. 얘들 다 무슨 시예요? 양념시죠. 양념시의 특징은 뒤에 뭐가 온다? 하다라는 의미가 오는데 여기에 does가 들어있거나 did가 들어있거나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뭐가 들어있는 형태, do가 들어있는 원래 모습 그대로 온다라는 얘기는 그는 간다, he goes. 그가 간다라는 표현은 he go가 아니고 he goes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는 갈 것이다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he will go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행복하다. 근데 그는 행복해질 것이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Okay,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라 그러죠. 왜 자꾸 비동사라 그러냐? 원래 모습이 비동사고 양념시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고요. 네. Sign of. Sign of. 그러면 sign of rain 하면 무슨 뜻일까? Sign of rain. 그래서 비가 내릴 징조 이런 뜻이겠죠. 비의 징조. Sign of bad luck 하면 불운의 징조겠죠. 징조란 뜻이고 징조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당연히 셀 수 있죠. 한 가지 징조면 뭐라 할 거고 없어. A sign of. 만약에 세 가지 징조면 뭐라 그러겠어요? 쓰고 이렇게 하겠죠. Three signs of. 그럼 bathroom. Bathroom. 그러면 얘는 bath하고 room이 합쳐진 말인데 bath는 무슨 말 무슨 뜻일까요? 목욕이란 뜻이야. 목욕하는 방, 화장실. Into. Into. Okay. 그러면 into the room 하면 무슨 뜻이야?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됐어? Where가 되고 있죠. The room은 그 방이니까 얘만 있으면 wha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런 걸 붙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전치사 object이라고 합니다. 3. 그럼 13은 뭐야? 13. 13. 13. 30은. 30. 배스킨 라빈스 31, 31, 30. Mirror. Mirror. 이제 미러 안 틀리고 쓸 수 있죠. Mirror. 그럼 get up. Get up. 오케이. 그래서 get up 할 때 get 무슨 시? 하다시니까 지금은 do가 들어있는 형태고 does가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요. did가 들어가면 got이 될 거예요. got up 하면 일어났었다 라는 거예요.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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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래서 그는 실패한다 하고 싶으면 실패. 근데 그는 실패할 것이다 하고 싶으면 S 붙일까 말까? 안 붙인다 했죠.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그랬죠. 잉? 오케이. 13. 13하고 30하고 깊고. 10대를 뭐라 그래? 10대를. 10대를 영어로 teen. teenager라고 합니다. teenager. 그러면 10대는 13살부터 19살까지를 10대라고 하는데 이거 13, 13. 14, 14. 됐습니까? 그래서 10대를 teen, teen이 붙어 있는 숫자가 있는 나이란 말이야. teenager가 아니고, teenager가 아니고요. teenager. 그럼? It's time to. 그러면 it's time to 뒤에 하다시 오면 된다 했으니까 it's time to have a test 하면 뭔 뜻일까? it's time to have a test. 이게 뜻이 뭐였어 방금? 타임투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이거 뜻이 생각 안 납니까? 이런 뜻이라면 그럼 it's time to have a test 하면 뭔 뜻이겠어요? 시험 칠 시간이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it's time to have dinner 하면 저녁 식사를 할 시간 저녁 먹기 위한 시간이다. 그럼 to 뒤에 하다시 하면 몇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to 뒤에 하다시 하면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했죠?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해요?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뭐 순서대로 익혀둬라 해줬고 유튜브로도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유튜브를 안 봤단 얘기인가? 필기도 하라고 했는데요. 뭐 하는 거? 또 뭐? 오호 다음번에 물어보면 모르면 딱밤 때려야 되겠다. 그치 서희야? 진짜 많이 설명했어 안 했어? 했지 그치? 우리의 하다시가 오면 첫 번째 뭐? 뭐 하는 거? 두 번째? 다음 뭐? 뭐 하는 거? 뭐 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한? 뭐 해서? 그러면
It's time 없다 치고 to have a test는 무슨 뜻이야? To have a test. To have a test가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뜻은 뭐? 시험 치는 것. 시험 치기 위하여 순서대로 그다음 시험 치기 위한 또 시험 쳐서 중에서 지금 여기서는 네 가지 뜻 중에 뭐예요? 시험 치는 것 시간입니까? 시험 치기 위하여 시간입니까? 시험 치기 위한 시간입니까? 시험 쳐서 시간입니까? 앞에서 했던 것들은 잘 알아야죠. 그 다음 뭐라고?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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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 잠시만요. broken. broken.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시? 깨진이라며. afr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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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저러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면 나는 걱정된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I am afraid. 너는 걱정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under. 그러면 under the chair 하면 무슨 뜻이야? 그 의자 아래.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요? 그래서 또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앞제비 씨 전치사라고 합니다. Fail the test. 잠깐만. 그러면 fail the test가 이런 뜻이니까 만약에 이 앞에다가 to fail the test를 붙이면 무슨 뜻이에요?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어요? 시험 망치는 것 시험 망치기 위하여. 이상한 뜻이지만 시험 망치기 위하여 또 됐습니까? 그러면 to fail the test 앞에 만약에 I am sad가 붙어있어. I'm sad to fail the test 하면 이 이제 문장 속에 들어왔으니까 얘는 네 가지 뜻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I'm sad to fail the test는 무슨 뜻이겠어요? 시험을 망쳐서. 나는 어떻다? I'm sad. 슬프다. 그럼 to fail the test는 이 네 가지 뜻 중에서 뭐? 시험을 망쳐서. 이 뜻이겠죠. 그러면 이 앞에 I'm sad가 아니고 이번에는 I don't want가 와있다. 그럼 I don't want to fail the test 이번엔 무슨 뜻이에요? 나는 I don't want to fail the test 이 네 가지 뜻 중에서 to fail the test 이번엔 무슨 뜻이에요? 아로우한트가 무슨 뜻이니까 혹시 원트의 뜻을 초등학교 6학년이 모릅니까? 원트의 뜻은 뭐예요? 원하죠. 그럼 아로우한트의 뜻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 원하지 않는다. 시험 방식 는 것이 됐죠. 똑같은 to fail the test인데 어디에 어떤 단어들과 함께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뜻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네 가지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Number. Fence. 그럼 under the fence 하면 뭐예요? Under the fence. 그 울타리 밑에, 그 울타리 아래에 라는 뜻이겠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죠. 오케이. 그래서 시험도 이제 거의 쓰기도 이제 좀 잘할 때가 됐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